할렐루야.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이 깊어서 계속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큰 벽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 벽을 봐도 해결 안 되고 저 벽을 봐도 해결 안 되는 사방이 막힌 어려움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인생의 벼랑 끝으로 문제를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더 이상 없다 생각하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종교를 개혁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저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수르가 드디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대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힘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유다 나라의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유다가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스럽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때에 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니까 너의 집에 유언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작은 가능성도 없이 소망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야,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영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게 된 것이죠.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죽게 된다.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자주 찾아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문제도 아주 큰일이죠. 직장을 처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번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산산조각 나면서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문제가 하나만 찾아오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난관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체념하면서 에이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난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와주셔야 된다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를 열어가는 너무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히스기야는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으로 차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문제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이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때 교회다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고 성전이 중심인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말씀이 될 때 그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면 사기당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는데 그때부터 축복의 자리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내 인생의 험악한 어려움 일들을 만나는 많은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심은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을 세워야 되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죠.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지를 연구해야 될 상황 가운데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답이 나오는가요? 문제가 생겼는데 벽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 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문제의 벽이 차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묵상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 벽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벽을, 성전을 향한 벽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드러누워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있는 벽을 보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벽을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고 성전에 가야 하는데 성전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벽을 바라보면서 벽 넘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기도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3절의 후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 통곡이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눈물을 흘리면 신하들 보기 얼마나 채통이 않습니까? 체면이 안 쓰잖아요. 왕인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팍팍 우는 거예요. 체면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체면 버려야 합니다. 체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눈물 흘려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는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말랐습니까?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그리 내 마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눈물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심히 통곡하면서 눈이 아프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도우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달라고 밤이 맞도록 밤을 새며 눈물로 간구해야 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성도들에게는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특별히 교회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는 메마른 교회요, 눈물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또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죠.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길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핵심 있는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평소에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선한 행위를 보시고 보상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이쁘게 봐주세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죄악의 문제와 싸웠습니다. 어려움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벼랑 속에서 그저 절망하고 좌절할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 라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온 정성을 모아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된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많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난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인생의 어려운 역경에 섰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있어야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위기가 없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하면서 내 인생이 점점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숨어있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움의 순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이 구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죽을 준비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듣고 벽으로 자신의 몸을 딱 집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자,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듣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눈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어떤 화려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라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눈물이 중요해요. 눈물, 영의 눈물, 하나님을 향한 눈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눈물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저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에 오면 눈물이 났어요. 눈만 감아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게요 라고 했던 따뜻한 하나님을 만난 처음 마음의 경험들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많이 지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눈물이 사라지더라고요. 눈물. 오늘 히스기야는요 인생의 절벽 위에 서가지고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가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큰 행사를 해서 야 히스기야를 낫게 하는 큰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해서 히스기야의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그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잘 치료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한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생명의 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전히 남아있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야 정말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나라도 부강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 상했을까요?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버림받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끔씩 싸우잖아요. 토닥토닥 싸웁니다. 심하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화해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화해한 기념으로 정말 근사한 데서 맛있는 밥을 사줄게. 얘가 탁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표면상에는 화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화해됐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섭섭함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섭섭함을요 해결하지 못하면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거나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섭섭한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아십니다.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 섭섭한 마음. 진짜 우리 어머니들은 섭섭함이 많은 것 같아요. 섭섭함. 남편도 몰라줘. 남편.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절실하게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힘듦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에 히스기야는 얼마나 위안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표시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8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회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회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해시계가 있는데 시간을 알리는 그 시간이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초자연적인 역사,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히스기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서 적을 진멸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귀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처럼 오늘은 한 사람의 히스기야 왕의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떡할까? 제가 대신방을 하니까 기도 제목 참 많더라고요. 우리 자식 어떡할까요? 사업장 어떡할까요? 우리 가문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만 묵상하면 벽이 생긴다니까요. 문제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면 그 문제 가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나에게 나와 간구하여 기도하라. 내게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흐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 아픔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서 내게로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심히 통곡함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낮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삶을,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